고려대학교 타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유격수 박세혁 등장했습니다. 자, 포수고요. 주 포지션은 포수입니다. 네, 유명준 선수 작년에 비해서 네, 연세대학교 지금 타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1번 타자의 투수 나성범 선수, 2번 타자의 1루수 이진우 선수, 3번 타자의 1루수 유민상, 4번 타자의 포수 나성용. 잘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가을절 패러리가 갑니다! 1루와! 2루 돌아! 2루까지! 2루까지 무사히 들어갈 듯! 네, 좋습니다. 2루 왔다! 초반 기선 제압! 예,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리플레이까지 준비를 한 상황인데요. 아, 나성범 선수. 그래서 열심히 대기하고 있죠? 네, 네, 번트! 번트! 3루! 세! 아웃입니다. 아웃이죠. 아닙니다. KBS 개그 콘서트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개그맨이 있죠. 아, 팀 등판했고요. 1승, 2패, 세이브 없습니다. 와인드업, 초구! 아, 빨라요! 빨라요! 네, 중요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잡힙니다. 자, 완전 밀렸어요. 좋습니다. 자, 3구 던졌습니다. 야, 내가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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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성범 선수 통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3이닝 이전에 분명히 득점을 대량으로 뽑아낼 가능성이 지금 점쳐집니다. 자, 김상호 선수 잘 뛰어야 돼요. 잘 뛰어야 합니다. 네. 아, 좀 정면으로 강함이 있습니다. 쏠렸어요. 이게 네. 뭡니까? 나성범 선수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수가 피벗 플레이를 해주는데 유격수가. 아, 지금 병살 상황이죠. 병살 상황이죠. 병살 상황이죠. 아, 세일. 다행입니다. 1루에서 살았습니다. 대신 나왔기, 대신 나온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아, 지금 스퀴즈 플레이! 스퀴즈 플레이! 살았어요! 홈에서 살았어요. 성공하면서 고려대학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 보시면 3루적으로 상당히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아, 완벽한 스퀴즈 플레이입니다. 완벽한 스퀴즈 플레이입니다. 그 어느 선수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싶... 아직 힘을 안 배하고 있죠. 네. 아, 140km의 직구가 들어왔는데 코너웍이 잘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살짝 빠졌어요. 아, 심판 이걸 안 잡아주나요? 네, 지금 연세대학교도 계속 쥐어짜기 상황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잘 맞았네요. 아, 잘 맞았네요. 네, 3루까지 못 갑니다. 네. 네, 스타트가 늦었어요. 아, 나성현 선수가 센스가 없었네요. 이건 딱 하는 순간 전에 스킵 동작이 있다가 스타트를 끊어줘야 하지 않나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무사히 1, 2루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번트를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 수비를 펼친다면 뭐 병살도 가능합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됩니다. 아, 여기서 볼인가요? 볼넷이 되나요? 아,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볼넷 두 개. 아, 심판이 동점을 만들어주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분명해요. 아, 됐어요. 됐습니다. 네. 잘 맞은 공기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홈선구 좋았고요. 네, 좋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현재 접속자 수가 990명이죠. 아, 높이 쳤습니다. 잡을 수 있죠. 홈에 들어오기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홈에서 승부 내죠. 아, 발이 빨랐네요. 네, 괜찮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진이죠. 스트라이크아웃! 신정나! 자, 길고 긴 승부 끝에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제 투아웃입니다. 아. 선수의 조급한 마음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진입니다! 좋습니다. 신정락 선수! 이 방송 청취하고 있거든요. 채팅창에 연세대학교 학생들 좀 약 올려주세요. 아, 말씀드리면 볼넷입니다. 아, 번트 되게 수월한 상황입니다. 아, 번트 또 투수 쪽으로 향했는데 아, 이번에는 박세혁 선수의 스타트가 던지면 넘어갑니다. 아, 안타죠! 안타! 동점자! 홈런! 자, 박세혁 3루 돌아 홈런! 네. 홍재호 선수가 이렇게 해주네요. 동점! 홍재호 선수가 이렇게 해주네요. 박세혁 선수 2루에서 3루 돌아 홈을 밟았습니다. 네,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이런 건 동점 상황입니다만 잘 맞았죠. 완벽하게 당겼어요. 아, 완벽하게 당겼어요. 맞는 순간에 박세혁 선수가 스타트를 끊어서. 네, 리플레이가 있나요 거기에? 없죠. 안타! 제가 말한 걸 들었나요? 완벽하게 밀어쳤어요. 완벽하게 1루를 가지고 밀어쳤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빵때리는 순간을 주면 대학교 선수들 밀어서 그냥 세대학교 응원단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높이 떴나요? 예, 페어 플레이 가죠. 2루 주자 3루까지. 가뿐하죠. 좋습니다. 가뿐하죠. 예. 이게 응원이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높이 뜬 공, 높이 뜬 공. 아! 지명 타자 오정현 선수 높이 뜬 공. 놓쳐요! 자, 놓치지 않나요? 아. 김민선 타자 모두 삼진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김민선 선수! 김민선 선수! 선인데 선두 타자가 안타를 치고 나갔단 말이죠. 번트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루 노리죠.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네. 자, 무엇보다 승리가 우선이겠지만 선수들 몸이 다 우선이겠죠. 자, 볼넷이네요. 승부하지 못하네요. 좋습니다. 시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자, 내야 벗어나나요? 아, 잡혔고요. 1루에서 중중이거든. 세. 아, 이게 아웃인가요? 이게 아웃인가요? 해보겠습니다. 네, 자, 3루수 가뿐히 잡아주면서 원아웃 이후에 경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정락 선수 병살보다는 고려대학교 투수 중에 아, 높이 떴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치기는 자, 높이 떴는데요. 이거 넘어가나요? 아, 잡히죠? 아, 빠졌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지금 2루에서 타자 유민상 선수가 다친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어면은 아웃이죠. 오버런을 했고 타임이 걸렸나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타임을 불렀으면, 타임 요청이 있었으면 아웃이, 아, 지금 모두 뛰어나가죠? 모두 뛰어나가죠? 자, 모두 뛰어나가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선수들 이러면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타임 아웃을 요청하지가 않은 상황이고 2루에서 김우석, 아, 1루에서 김우석 선수가 넘어지면서 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안타! 안타! 김민 선수! 6회 초 선두 타자로 등판, 선두 타자로 나와서 좌절한다. 자, 타석에 김영훈. 자, 다시 기습 번트! 1루에 아무도 없어! 1루에 아무도 없어! 없어요! 1루에 아무도 없었어요! 1루수, 보수, 투수 아무도 잡지 못한 공간으로 보내서 2루수가 백업이 늦었어요, 1루에. 네, 지금 연대가 보여줬던 건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보여줬던 그런 미숙한 플레이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자, 병살 타코. 자, 1루에 던지지 못합니다. 1루에 던지지 못합니다. 자, 2사 주자 1, 3루를 맞이합니다. 자, 다음에 또 잘 맞는 이준호 선수가 기다리고, 아, 볼이죠? 볼넷이에요. 핑라스트 있지 않습니까? 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땅볼. 아, 맞았어요! 밀어내기 동점! 밀어내기 동점! 밀어내기 동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배트박스. 자, 이거 빗 맞았는데요. 아, 파울라인 아웃입니다. 8개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K를 하나씩 걸게 가져올 걸 그랬어요. 아, 잘 맞았습니다. 아, 잘 맞았습니다. 좌익수 포기하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네, 문승원 선수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올해 2학년 선수입니다. 하지만 배짱 있는 투구로 인해서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괜찮아요. 단타예요. 괜찮아요. 예, 홈에 못 들어옵니다. 투아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투아웃이죠. 예. 자, 팩이 있는 모습으로 좋은 구위를 가지고 특히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때문에 공의 스피드는 빠르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예, 지금 마운드에 있는 임치영 선수 무브먼트가 시작. 걸려들었어요. 3진. 바깥쪽 슬라이더로 위기 탈출합니다. 2학년 어린 임치영 선수가 살삼진으로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그래요, 투쓰리입니다. 연세대에서 반드시 되었나요? 아, 좋다! 갈렸습니다! 일어나, 이루도라! 이루도라! 3루까지! 3루까지! 자, 홍재호 3루까지! 3루! 자, 홍재호 3루 탑입니다! 무사, 김남석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내야에 어줍잖은 공에만 안전하게 들어와야죠. 네. 안전하게 들어와야죠. 기생타. 자, 중견수는 일단 오버했습니다. 중견수 넘겨 살려. 중견수 넘겼습니다. 3루타. 김남석 선수 3루까지 연속 3루. 3루타입니다. 자, 김남석 선수
연속 3루타가 터집니다. 연속 두 타자 연속 3루타. 자, 김남석 선수가 씁니다. 자, 고대인 여러분 신났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고대하면 아, 해낼 수 있습니다. 너무 믿었어요. 한 선수를 너무 믿었어요. 자, 아, 자, 안타요. 안타! 안타! 자, 안타! 자, 연속 3안타! 역전입니다. 선수 1루에 진루하는 연속 3안타! 역전타! 자, 적시 2루수를 넘기는 적시 안타가 터집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께 이곳 현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요. 아, 기가 막히게 밀어쳤습니다. 기가 막히게 밀어쳤고요. 아, 우중간을 거의 꿰뚫었는데 아, 기가 막히죠. 그나마 연대 수비수에 자, 높이 떴습니다. 잡아야죠. 중견수요. 아, 좋아요. 이 무엇보다 원아웃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타만 맞지 않는다면 주자 1루에 나가도 가뿐히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자, 2루 홍재훈 선수에게 드리죠. 예, 아웃. 아웃! 좋습니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자, 높은 공 달려 나오죠.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2009 정기구연전 고려대학교가 야구에서 첫 승을 거둡니다. 5대4 역전. 이 드라마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